지금이 말이죠. 토요일 오후 3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.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그 월간조선에도 이 뉴스로 실린 기사거든요. 월간조선에 올라온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월간조선에까지 올라왔던 그런 기사니까 거의 뭐 신빙성이 100%다 라고 이제 믿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. 북한에 말이죠. 북한에 그 박남기라는 노동당 간부가 있는데 그 박남기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노동당 계획경제부장이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래요. 노동당 그 계획경제부장이라는 건 여기로 말하면 그 지재부라고 해야 되겠죠. 뭐 계획경제부인가 하여튼 뭐 나는 뭐 관심이 없어서 하여튼 그런데 지금 그 여기로 말하면 뭐야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. 그렇게 예. 그런데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. 이 사람이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말이죠. 그 화폐 개혁을 했다래요.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했는데 화폐 개혁이 잘 됐으면 모르는데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았었나 봐요.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북한이라는 게 북한 경제는 근본적으로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.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자금을 거기다만 투입했고 경제를 살리는데 자금을 투입한 게 아니고 핵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그리고 또 핵을 개발하고 나니까 이제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. 그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어려워지는 건데 화폐개혁을 아무리 잘한들 그게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? 그리고 근본적으로 북한 경제가 안 좋은 거는 김정은이 탓이죠. 김정은이 탓인 것입니다. 그래도 어쨌든 간에 화폐개혁을 해서 뭐 결과가 안 좋다 해가지고 이 박남기를 처형했답니다. 이 박남기를 처형한 게 어디냐면은 북한에는 그 강건군사군관학교라고 있다래요. 여기로 말하면 이제 육군사관학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강건군관학교에다 붙잡아다가 이제 총살을 시킨 겁니다. 박남기를. 그러니까 총살을 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이걸 물었다래요.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박남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정은이 그 젊은 아이 때문에 될 게 없다.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선 이제 총살을 당했다래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김정은이한테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. 아, 박남기가 죽기 전에 김정은이 그 젊은 놈 때문에 되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. 그리고 죽었다.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한테 보고를 하니까 김정은이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 박남기 그놈의 시체를 남포제철소 용광로에 던져버려라. 그래가지고 뼈 한 점, 살 한 점 남기지 말라.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수틀림은 무슨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다가도 수틀림은 저놈 갖다 총살시켜. 저놈 용광로에 쳐놓으버려. 이러면 즉시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. 그걸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? 한마디로 국가라고 할 수는 없고 깡패 집단이죠.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간부를 함부로 죽일 수가 있나요? 설사 그 간부가 굉장히 그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중요한 죄를 저질렀다 하면은 그러면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뭐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이래서 나중에 어떻게 뭐 감옥을 살리든가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거지. 저놈 죽여 하면 즉시 처형해. 저놈 용광로에 던져버려 하면 즉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. 이거는 국가라고 할 수도 없고
한마디로 깡패 집단이요, 개망나니 집단이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김실가가 그 북한의 권력을 잡고서부터 이 개망나니 짓을 한 게, 김일성이도 이제 개망나니 짓을 했죠. 그러고, 그 다음에 그 김정일이가 또 개망나니 짓을 했고, 또 이제 그 김정은이가 또 개망나니 짓을 하는 겁니다. 앞으로 이제 100대, 북한이 계속 존재하는 한, 김실가는 100대, 200대, 300대, 뭐, 1000대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개망난이 짓을 할 겁니다. 이 김일성이가 개망난이라는 게 또 난 참 기가 막힌, 참, 기막힌 참 얘기를 들었는데, 나는 그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탈북민들이 하는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. 보는데 어느 탈북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유튜브에서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.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남한에 와서 탈북해가지고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. 북한에서는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질 않고, 그 김일성이 밑대조 할아버지가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. 예?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이 전부 통일을 한다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. 다 없어져 버리고 김씨 일가만 찬양하는 가짜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. 그게 진짜 개망난이 아닙니까? 그게 천추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개망난이죠. 그리고 김여정이가 또 얼마나 개망난이 년입니까? 김여정이가 누굽니까? 그래도 북한의 최고 권력자의 여동생이잖아요. 최고 권력자의 여동생이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은, 그런 그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은, 최고 권력자의 여동생이라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남한 대통령을 욕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차원 높은 그런 욕을 해들 것 아닙니까? 그런데 욕이 뭡니까? 그 청와대를 향해서 하는 욕이 뭐 삶은 소대가리가 어떻고. 참 이렇게 저질스러운 아주 쌍욕을 해대는 겁니다. 이게 우리 같은 서민도 할 수 없는 그런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. 참 이게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참 개망나니 집단이 바로 북한 집단이죠. 그러니까 뭘 어떻게 써요. 북한이 만약에 통일한다면, 남한까지 전부 다 집어먹고 통일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역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. 한글도 북한의 김일성이 멧돼지 할아버지가 한글을 만들었고, 임진왜란도 북한의 김일성이 멧돼지 할아버지가 쳐들어오는 일본놈들을 다 격파했다. 그것이 임진왜란이다.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. 예? 개망난이 아닙니까? 개망난이.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. 오늘은 그렇게 그 북한의 박남기, 박남기라는 사람은 여기로 이제 북한의 계획경제부장을 지냈던 사람인데, 박남기를 처단하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박남기가 그랬다 그래요. 김정은 그 젊은 놈 때문에 되는 것이 없다 이랬다는 겁니다. 그랬더니 그 말을 나중에 김정은이가 듣고 박남기 그놈의 시체를 남포에 있는 용광로에 쳐넣어버려라, 던져버려라. 그래서 박남기의 살 한 점, 뼈 한 점을 남기지 말라 이지랄 했다는 겁니다. 하여튼 개망난이 집단이죠.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.